이번 영상엔 아까운 수수료를 환급받고 할인받을 수 있는 수수료 플랫폼 위프 가입 방법과 거래소 연동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가입 진행 부탁드립니다. 바이비트는 전통적인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입니다. 편리하고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한 서버 다운이 없다는 안정성 장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바이비트 가입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바이비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비트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때 구글 혹은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에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 직접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비트에 접속했다면 이제 회원 가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바이비트 가입자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바로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가입입니다. 바이비트에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는 경우 아이디를 이메일 주소로 입력합니다. 인증번호 메일이 발송될 텐데 그걸 입력해 주신 뒤 비밀번호의 경우 특수문자는 필수 요구사항이 아니며 최소 R자 이상 대문자와 소문자 그리고 숫자 레울 1가에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바이비트에 가입하실 땐 위프도 추가로 가입하셔서 페이백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위프는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위한 디지털 자산 환급 플랫폼으로 영구적인 페이백 거래소와 공식 계약 많은 유저들의 선택을 받은 안전한 페이백 플랫폼입니다. 위프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우선 위프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해준 다음 위프 코드를 거래소와 연결합니다. 이후 페이백 계정에 KYC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바이비트 홈페이지에서 계정 보안에 들어가 신원 인증을 클릭합니다. 이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의 앞이면, 뒷면을 제출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셀카 촬영, 즉 얼굴 인증을 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프를 연동해준다면 바이비트 기준 추가 수수료 40%, 페이백과 추가 수수료 20%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바이비트 보안 인증은 바이비트에서 다른 거래소 혹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바이비트의 보안 인증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글 OTP인 2단계 인증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1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계정에 등록된 개인정보와 해외 거래소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구글 OTP 인증은 구글 어플을 이용합니다. 계정 보안으로 들어가서 구글 2단계 인증 설정을 클릭하고 이메일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바이비트 계정에 보안 인증 등록을 위한 QR코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구글 어센티케이터 앱에서 QR코드 스캔을 이용하여 등록 후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면 바이비트 보안 인증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 가입 방법과 위프 연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